짜잔. 아지트. 우리 아지트. 하나씩 먹어볼까요? 한 다섯 개, 여섯 개 사서? 그래. 전 두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두 개 먹을 수 있어. 아, 밥도 진짜 맛있다. 빵도 맛있고. 네,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빵을 잘 안 먹거든요, 평소에. 근데 여기는 그냥 두세 개씩 먹게 되더라고요. 난 솔직히 난 빵만 먹고도 살 수 있겠다. 빵이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다. 이거요? 포장할게요. 아니, 지금 있어요. 먹고 싶다고. 기다리지. 아니 잠깐만 집어봐. 고민 중이야 지금. 아니 하나 저도 먹어야 돼서. 그럴까? 먹을래? 너 젤라또 먹어라. 너무 맛있어. 커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옛날에 뉴욕을 갔는데 유명한 베이글 집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이렇게 그 가게 문에 뭐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써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봤더니 베이글 집에서 그 베이글을 만드는 할머니가 40년 이상 일을 한 거야. 그 집에서만.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시게 된 거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누구 할머니가 이제 그만둔다고 편지를 써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저렇게 인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글귀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저 밖에 써붙여져 있는 저 누구누구 할머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라고 그랬더니 근데 되게 훈훈하더라고. 동네 빵집이잖아. 근데 거기서 그 평생을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둘 때 그만둔다고 이렇게 편지 레터를 써서 붙여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야? 다 알지, 알겠지. 그 베이글 먹고 살았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둔다고 쓴 걸 봤을 땐 참 평소에 그렇게 내가 오면 일하시고 그만둬야 될 때도 있는 거구나. 형은 근데 이렇게 나이 듦에 있어가지고 뭔가 약간 좀 점점 이렇게 약간 노년을 가고 그런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쉽거나 뭔가 두려움은 없어. 두려움은 없는데 왜 없냐면 혼자면 좀 두려울 것 같아, 외롭고. 근데 진짜 가족이 있어서 두려움은 없어. 멋있을 거예요. 제가 선배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자기 중심을 지켜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저 정도의 경험치가 쌓여있는 그 상황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도 생기고. 오늘은 일단 우리가 중앙시장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 시장이 식료품이랑 채소, 과일 유명하고요. 가죽으로 된 제품들도 많이 있대요. 이건 뭐야? 이게 너가 얘기했던 산 로렌초 성당이래. 산 로렌초 성당. 중앙시장. 산 로렌초 마르케토.
뛰어 뛰어 뛰어. 뛸까요? 아니, 보는 거 아니었어요? 와. 스쿠자. 스쿠지. 하지마, 자꾸 가지마, 자꾸 가지마. 근데 중앙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 그 액션 영화에서 추격신을 찍어야만 하는 그런 장소처럼 보이더라고요. 쫓고 쫓기는 장면, 딱 찍기 좋은 장소였어요. 와, 자오, 자오. 어째서 이거 사? 네, 신선해 보이네요. 되게 신선해 보인다. 뭘 사야 되지? 뭐 넣어야 될까? 비빔밥 재료를. 저 이제 한동안에 사. 어? 나물? 나물 종류 아니야 이거? 어. 비빔밥 재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한 묶음씩만 살까요? 근데 저 뭐야? 근데 뭔지 나 찾아보고 살까? 티모. G오줌 불. G오줌. 아 이름이 이상한 거겠죠? 어? 아 여기 아예 이렇게. 이걸 먹을까? 이걸 넣고. 김? 그럼 우리 여기 나물 조금만 사갈까? 상추랑. 어? 아보카도 드시고 싶어 하시지 않았어요? 어, 아보카도. 아보카도. quanto costa? 1.65. 몇 개 돼요? 원? 아니 그 센트예요, 센트예요. 유로가 아니라. 해달라 할까요? 좀 해주세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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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오. 짜오. 빵집이다. 와, 진짜 크다. 크라상은 바드바드 먹고 싶어요. 이러고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덩이 해갖고, 기영이 형 거까지 네 개 해가지고. 그래. 야, quanto costa? Grazie. Grazie. 트러플 가루인가 보다. 이걸 뿌려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래, 뿌려 먹으라고 가루를 대는. 아. 다 괜찮지? 좋아요. 오케이. Quanto costa? 소금. 여기 트러플 소금. 그러면 좀 맛있어. 우와. 오, 진짜 싸다. 와, 맛있다. 야, quanto costa? Grazie. Grazie. 와. 날 좋다. 너 뭐 가죽 뭐 산다며? 아 이따 그거요. 가죽 저요. 자켓? 저 어때? 저 버건디 어때? 아 이런 거 이쁘다. 앤티크하고. 멋있지? 어? 멋있지? 뭘? 남자의 상징. 하나 줘. 아 아니야 아니야. 줘. 야, 네가 다 들고 다니면은 형들이 뭐가 되니? 형 이거 이쁘지 않아요? 입어봐. 오! 아니야. 지금 이거 냉정해줘야 돼. 나 돈을 쓸 거기 가서. 야, 너 잘 어울린다. 작지, 어깨 작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싫어해? 아가이 싫어해? 그거를 싫어하긴 해요. 아 그래? 취향인데 그래. 아가이 멋있다. 동네가 예쁘다 그치? 네. 와 쿠폰 간지다 이거. 근데 이거 블랙팬서 옷 같지 않아요? 그래? 헤이! 너무 잘 어울린다. 왜? 나 도어머 성능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세례받아야 될 것 같고. 재미없어. 형도 막 이런 욕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없어. 없어요? 차? 없어. 없어요? 시계 없어. 없어요? 나는 형 이번에 잘 포츠? 그것도 딱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더라. 저 와이프가 제 대학교 때부터 들었던 거야. 아 그래요? 아, 지금 내가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레트로야 완전. 형 요거 요거 가죽은 진짜 좋거든요? 3시간? 야. 아, 난 뛸란다. 형, 하여 말아요. 나는 그냥 뛸란다. 졸려. 그 야채 다시 또 썰어야지. 네. 아니, 근데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야,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거 거의 마라톤 수준인데? 어? 얼만큼을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 벗겨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어때? 그래서 삶아야 되냐? 그랬더니 삶은 게 아니라 잘 익은 정도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이거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지. 네, 그대로 먹어. 딱딱. 네? 딱딱해. 먹어볼까요? 부드러운데요? 여긴 딱딱해. 요리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야채를 어떻게 썰어야 하는지. 당근을 한번 딱 먹어봤는데 이렇게 딱딱한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걸 비빈다고? 당황스러운데 뭐 일단 난 설거지나 해야 되려나 봐. 좀 그랬어야 되지 않나? 뭐 소금 쳐서 먹어도 그게... 맛있겠네. 그냥 좀 밥이 잘 넘어갈 것 같지 않냐? 아까는 비벼가지고 먹으면 목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다. 해주는 밥이 그립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밥해 먹으니까 빵집 가서 빵 먹으면 와 맛있다 소리 나오지. 맞아.